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요. 세 테이블 사용하는 것 중에 두 테이블만 먼저 넣을게요. 여기에 대파. 대파는 열 십자로 길게 갈라주신 다음에 4, 5cm 길이로 이렇게 썰어서 준비하시고요. 어슷썰기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노릇노릇하게 다 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줄게요. 흰 부분만 하셔도 되고, 신선한 뭐뒤 초록 부분이 좀 남는 게 아깝다 그러면 조금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. 어찌됐든 해서 바로 드시는 거니까 이렇게 타지 않을 정도로 노릇노릇하게 익혀줄게요. 노릇노릇 색이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이때 불 줄여주셔도 되는데 조금 더 익으라고 내버려뒀어요. 이게 굵게 다진 한 개, 좀 큼지막한 마늘 한 쪽을 이렇게 굵게 다져서 같이 향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나요. 양파 볶는 냄새나 대파 볶는 냄새 모두 다 맛은, 향도 맛있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거든요. 이렇게 색이 다 났습니다. 불을 줄일게요. 조금 줄이고요. 여기에 100ml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반컵 정도의 면수. 면수는 면을 삶고 남은 물이에요. 파스타를 삶고 남은 물이고요. 이렇게 바로 끓으면 불을 좀 낮춰주세요. 중약불 이상으로 좀 이하로 좀 떨어뜨려 주시고요. 여기에 버터 넣어줄게요. 버터를 넣어서 잘 녹이시면요. 농도가 나요. 버터 때문에. 이렇게 농도가 조금 나면 불을 끄고요. 미리 삶아둔 파스타 면을 넣어줄 건데요. 파스타 면은 이렇게. 삶고 나면 열기가 있을 때 채반에 받쳐서 이렇게 랩핑을 해주시고 다른 요리 할 동안에 잠깐 랩핑을 해주시면요. 마르지 않고 들러붙지 않아서 훨씬 더 조리하기 편하세요. 여기에 파스타 면을 넣어줄게요. 불을 조금 켜둘게요. 중불 정도로 잘 섞어주세요. 중약불 정도에 넣고요. 올리브유 남은 한 테이블 정도의 양을 또 넣어주시고요.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불을 조금 올렸어요. 치즈 그레이터로 갈아둔 치즈를 여기에 절반 정도로 여기 넣어서 섞어줄 거예요.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토핑으로 사용하실 거예요. 이제 잘 섞였으면 여기에 치즈 절반, 그레이터로 예쁘게 갈아둔 치즈 절반을 넣고요. 절반 좀 넘었다고 뭐라 하시는 분 없겠죠?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요. 소금은 두 꼬집. 손가락 이렇게 집어서, 요렇게 말고 한 꼬집, 두 꼬집, 한 꼬집, 두 꼬집. 이렇게 잘 섞어서 이제 마무리 됐어요. 접시에 담고 플레이팅만 하면 돼요. 이제 접시에 담아 볼까요? 이제 이게 플레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망갈 뻔했네요. 여기에 미리 이렇게 한쪽에 남은 치즈예요, 이건. 여분으로 더하는 게 아니라요. 이게 카초의 페페예요. 지금 넣는 건 페페, 붉은 후추. 후추의 프레쉬하고 좀 매콤한 향이 치즈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니까 이렇게 해서 취향껏 적당히 뿌려주시면 되고요.
이탈리안 파슬리 다진 거 넣으셔도 되지만 향이 뭐 치즈 향을 좀 해칠 수 있으니까 적당히. 오늘은 이렇게 완성됐습니다.